낯선 장소, 낯선 사람, 낯선 생활은 좀처럼 적응하기 힘들었고 머릿속은 온통 집생각과 엄마 생각으로 가득했다.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먹고. 무슨 일이고? 이 자식이 제 가슴을 쪼물딱대지 뭡니까? 뭐라고? 와 동기 가슴을 쪼물딱댔노? 제가 꿈을 꿔서 그만.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데 너의 가슴을 쪼물딱댔냐고? 엄마랑 꼭 끌어안고 잠드는 꿈을 꿨습니다. 매일 밤 엄마는 제게 자장가를 불러줬고 전 엄마의 찌찌를 만지며 잠들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대단해. 저 집에서 보내주세요. 저 여기서 진짜 진짜 못 지낼 것 같아요, 아저씨. 아저씨? 나 참나. 저 집에 안 보내주면요 저 정말 타령할지도 몰라요. 어? 타령? 저 제발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기 자네 꼭 나랑 얘기 좀 하지. 자, 따라 나와. 알겠습니다. 야, 좀 만지면 어떤 거야? 딸이야? 에휴, 씨. 이 자식, 또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때 진짜 가만 안 둔다.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위치로. 주로. 어디 빨리 지침해. 예. 마 땅콩, 어? 집에 보내서 하려고 똥을 싸두마. 표정이 확 피했다. 어, 중대장 아저씨가 엄마랑 통화시키셨거든. 뭐라고? 진짜? 정말이야?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기분 좋다. 이런 천하의 부러운 자식. 작살나네. 동기놈이 집에 전화를 했다는 걸 알게 되자 엄마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담비야, 거기도 좀 쓸어줘, 거기. 오케이. 동기, 너는 저 뒤에 좀 쓸고, 뒤에. 아, 너 꿀만 할래, 좀? 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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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동기야, 왜 이래? 너 이러면 두 개 골절 이상이나 뇌진탕으로 전두엽에 이상이 올 수도 있어. 이거 놔. 이거 누구란 말이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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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아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을 해봐. 왜 우냐고? 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째 의식 불명이십니다. 몇 년째 의식이 없으신 어머니 옆에서 병수발 들다 입대했는데 어머니 옆은 누가 지킬지 걱정도 되고 그저 어머니 숨소리라도 듣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훈련병들은 사연이 참 많구만. 그래, 어느 병으로 입원하셨다? 예? 예, 그게 저 서울 종로병원? 종로병원? 내 이종사촌 동생이 그 병원 의사인데. 어, 그래, 무슨 과? 저 그게 그러니까 신경 외과? 그래? 사촌 동생이 신경외과 전문이야. 이거 참 묘한 인연이구만. 그래, 담당 의사 이름은? 예. 그러니까 성함이 박. 박? 아니 그게 아니라 방. 화요비? 맞아. 내 사촌이야. 방파요배! 야, 이...
자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내가 당장 전화해서 잘 보살펴드리라고 하지.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기 아니야 부하 어머니가 의식불명이시라는데 이 중대장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최정희가 넣고 준서 예! 살상은 훈련병 최종훈 네가 어머니한테 편지 왔다 자스가 그런데 준서가 왜 이리 빨리 하셨나?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몇 년째 의식불명이시라는데 예? 아 그럴 리가요 깨어나셨나 봅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와, 나이가 정말 좋아. 네,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잠깐 주셔봐.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잠깐 주셔봐. 사랑하는 아들 종호라, 보충대에 들어갈 때 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두 집 살림을 하시는 바람에 작은 어머니께서 편지를 쓰신 거 시끄러! 놈의 자식 중대장을 속여! 죄송합니다! 엄마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만 문둥이 자식! 사면 잡지 후! 사입사 훈련병! 사입사 훈련병 최종훈! 앉아! 앉아! 김혜수 씨! 김혜수 씨! 앉아! 앉아! 김혜수 씨! 김혜수 씨! 우르 걸러! 우르 걸러! 사입사 훈련병! 내 사입사 훈련병 최종훈! 잔머리나 굴리고 말이야! 정신 못 차리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좋아! 기상! 기상! 그럼 지금부터 딱 5분 준다! 뭘 말입니까? 어머니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어머니 목소리 듣고 훈련 열심히 받는다. 알겠나?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종훈이요! 상대방의 통화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뭐라는 겨, 이거? 할머니! 할머니, 제발요! 할머니! 저예요, 저 종훈이에요! 여보세요? 누구요? 할머니, 저예요. 종훈이에요. 종훈이? 예, 종훈이요. 종훈이 군대 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할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종훈이. 여보세요? 아유, 이런 젠장. 내가 종훈이라니까. 시간이 없어. 빨리 잡자. 5번 끝! 수학이 내려놓고 나와! 다시 한 번만 걸게 해주십시오! 5번 끝!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진짜... 5번 끝! 끝! 5번 끝! 한 번만 걸게! 5번 끝났다고! 한 번만 더 걸게! 할머니의 난청으로 내게 주어진 5분의 기적은 그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